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체육센터와 중증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가 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김경수 사무국장과 장애인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가야흐로 달걀도 개성시대, 빛깔도 품질도 색다른 달걀 만나러 경북 예천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마더 하면 보통 이제 엄마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아, 이제 충주시에서는 이 마더라는 이름의 특화 사업을 운영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충주시 문화동의 마더는요, 네. 복지 사각지대 마음을 더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네. 동네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이 주변 이웃들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좀 살피고 돌보자는 뜻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랑은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요. 예전에 저희가 뭐 증평 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2014년에 보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 계속해서 항상 늘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야말로 엄마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좀 마음을 다듬어주고 좀 보살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먼 사촌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을 돌아본다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진짜 중요한 게 가까이 사는 늘 있는 이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 네. 관심과 사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시죠. 저 맨날 새벽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마주칠 일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이웃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네. 수진 씨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웃하고 어떻게 좀 왕래가 네.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웃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웃하니까요. 네, 평소 네. 무심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네요. 예,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살고 그러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아니면 마주칠 일도 네. 없고 그런데 좀 웃는 얼굴로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5에서 30mm로 양이 제법 많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점검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15도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13도, 단양은 14도, 증평은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차가운 북풍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아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때문에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미리 타이어 점검을 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박찬웅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 활력남 차별 없는 남자 네. 또 편견 없는 남자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마음이 넓은 남자인가요? 네, 오늘도 역시나 자기소개가 거창합니다. 예.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다.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요. 소식을 전해주실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 얘기에 더 소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요 충주에 아주 특별한 체육센터를 두 곳이나 다녀왔는데요. 네네. 왜 특별하냐면 바로 차별 없고 편견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체육센터면 차별 없고 편견 없을 것 같고 왠지 대신에 아령 있을 것 같고요. 예. 수영장 같은 거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예. 어떤 체육센터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시나요? 궁금하시죠? 예예. 일단 첫 번째 한 곳은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또 편견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중증 장애인이 향긋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충주에 아주 특별한 체육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일자리를 주는 카페가 입점한 체육센터.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턱을 대폭 낮추어 비장애인과 함께 어려움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다는데요. 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데요. 특히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물 없이 우리 사회에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먼저 최근에 생겼다는 충주의 한 체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충주시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인데요. 충주 생활권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재활 스포츠,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재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장애인들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체육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이 한 뭐 유형만 오시는 게 아니라서 저희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도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장애 유형에 맞게 뭐 시각장애인분들은 뭐 좀 생존수영이나 아동들 생존수영,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장애인들을 거의 1:1 맞춤형으로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곳에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장애인 체육회에서 수영 강습을 개설해 주셔서 신청하고 저번 주부터 이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용해 보신 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맞춰서 이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곳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는데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활치료용 목욕장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채로 수영장에 입수가 가능하게 한 장애인 전용 레인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이용해봤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라든가 나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생김으로 해가지고 물놀이를 통해서 장애인들 그 재활치료라든가 또 요새 이제 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존 수영 같은 것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밝게 웃고 상당히 환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 체육센터에는 수영장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력 단련실도 있었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전용 헬스기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헬스기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네. 기구가 있을까요? 일단 이쪽에 네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씩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예. 암컬. 아. 예. 요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건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치우고 하시고요. 일반인들과 사용할 때는 의자를 빼서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자를 옆으로 밀 수 있는 장치만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헬스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곳에 있는 러닝머신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담긴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길게 돼 있으니까 뒤로 밀리더라도 손잡이를 잡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안전에 좀 더 특화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턱만 조금 낮추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이처럼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뭐 저희들 그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이런 데서 시설이 약간 열악하게 하다가 여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돼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상당히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 역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장애인들도 엄청 흡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였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체육센터 역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입점한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카페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가 정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곳은 어떤 카페인가요? 아, 이곳은 중증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카페입니다. 아, 중증장애인 분들 네 분인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희망 카페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네 명과 카페 매니저 한 명이 함께 일한다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라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 아닌가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어떤 복지관 다니면서 따게 됐어요. 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일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이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도 취미 다른 것보다도 훨씬 좋고요. 즐겁고 좋아요. 이날은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가 정식으로 문을 연 날이기도 했는데요. 카페가 개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달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날, 저 역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영문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I got everything,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한 곳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동일한 어떤 포용된 사회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이가 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오는데 고객들이 그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아주 쉼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카페가 처음 개장한 날인 만큼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음료를 주문해 마시면서 장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와서 이거 음료수를 먹어보니까 너무 진하고 참 맛있네요. 달고 아주 장애인들이 했다라는 건 전혀 표시도 없고 참 너무 일반 비장애인 한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맛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저도 시음에 나서봤습니다. 이곳에선 장애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게 팁! 그 밖에는 일반 카페와 똑같았는데요. 아니, 특별함이 더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요,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사랑해주세요! 장애인은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을 꿈꾸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 네, 잘 봤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카페도 참 멋져 보였고 그 앞서서 그 충주시의 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단 몇 초 봤는데도 네. 예, 건물이 새 거라서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보여서 가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예. 카페 아이가 에브리싱은요 네네. 이번에 충주에 개장한 곳이 벌써 그 전국적으로 38호점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만큼 이 한국 장애인 개발원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활동을 위해서 네네. 정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설
체험도 좋고요. 제가 또 그 체험도 해봤잖아요. 네. 휠체어를 타고서 이 수영장도 이용해보고 헬스장도 이용해봤는데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이 시설 하나하나가 예.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헬렌 켈러 아시죠? 네네. 이분이 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남겼잖아요.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불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는 사회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렌 켈러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예. 사실 이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 4월 20일은 또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죠. 어쨌든 아주 뜻깊은 소식 저희가 잘 만나봤는데요.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복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질 생생인 플러스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훈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역경을 극복한 이 사람은 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예. 어떤 분이신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네. 박찬호 리포터가 정답을 그렇죠. 이야기했어요. 예, 예. 보기 나갑니다. 1번 헬렌 켈러, 2번 도널드 트럼프, 3번 에디슨, 4번 스티브 잡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분 그 뭐 위인전 이런 거 읽었던 생각이 예. 그 네. 이분 저기 그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 맞아요. 그 아주 또 아름다운 인생의 또 이야기가 있죠. 네. 자, 정답은 1위로 보내주십시오. 샵0997번, 샵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기 뭐 나의 신체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을 기분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도 예. 뭐 그런 네. 것들 하나 둘씩 또 있을 수 있죠.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의 플러스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장애인으로서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지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생생의 플러스에서 그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경수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경수입니다. 네. 네, 바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자,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떤 곳인지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면 그 청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숭덕원이라는 법인에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위수탁을 맺어 충주에 위치하여서 장애인들의 복지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충청북도 장애인 조합복지관은 개관 당시 충북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이어서 도내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 음성, 옥천, 영동, 진천 지역으로 분간 사업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장애인 조합복지관은 31명의 직원이 6개 팀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담, 교육, 의료, 직업 등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장애인분들의 분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주에 네.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네,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중에서도 네. 충북 지역의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82만 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258만 6천 명으로 약 5% 정도입니다. 네. 충북은 전국 장애인의 평균보다 좀 높은 160만 명의 인구의 약 6%가 넘는 9만 7천 명이 살고 계십니다. 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 우리나라의 경우 지체 장애인이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3만 8천 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청각장애인은 34만 2천 명, 네. 뇌병변은 25만 3천 명 정도, 시각은 비슷한데요. 25만 2천 명 정도, 그리고 지적장애인은 20만 6천 명 순으로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예. 전국 장애인의 연령분포는 네. 그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70대가 32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래요. 60대가 57만 명, 50대가 49만 3천 명, 그리고 80대가 32만 3천 명, 40대가 26만 6천 명으로 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 미만은 2만 9천 명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90대인 3만 9천 명보다 적습니다. 이는 장애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그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중증과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 변경될 예. 예정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중증하고 경증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셔도 많이 달라지는 걸 좀 아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일단은 장애인의 재활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장애인의 재활이란 그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한 우리 복지관의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구제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권익공고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기초생활 안정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들이 대부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홍보 계몽 사업과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운영하는 카페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받은 바 있는데 어때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한 예. 형편입니다.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그다음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는데요.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보호작업장입니다. 네. 근로사업장은 좀 더 능력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직업능력이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 평가 및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그 밖의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2015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된 유형입니다. 아, 다르군요. 예. 예, 그럼 예. 제가 앞서 다녀온 그 중증장애인이라는 카페의 경우는 근로사업장에 속하나요? 아니면 보호작업장에 속하나요? 예, 지금 다녀오신 데는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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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는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가 생겼거든요. 근데 장애인 근로를 증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웰코와 잔이라는 두 개의 장애인 보호자업장에서 41명의 근로자와 34명의 훈련생이 열심히 일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한 개의 근로사업장과 22개의 보호자업장이 있으며 직업 적응 훈련시설은 없는 실정인데요. 2019년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후 충주에 한 개의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취업을 위한 훈련과 취업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취업을 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무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주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그 123명, 일반형 53명, 복지 일자리 60명, 특화형 일자리 10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40명의 장애인이 더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도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뭐 취업을 위한 훈련, 취업 소개하는 그 뭐 거기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점 짚어 주신다면 어떤 게 일자리 사업에 어려운 점이세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좋은 건 비장애인 업체에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예, 적응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가장 있고요. 예. 또한 빠르고 정확한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 능력과
그 인지 능력 또 신체 기능이 좋아야 할 텐데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비장애인들보다 부족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 능력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시점이라 그 경쟁력이 업체가 경쟁력을 갖는 것도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의무사항을 권장하고 있으나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더욱 아쉬운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북 지역이나 전국에서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좀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일자리 사업이 있을까요? 예, 다행히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고요. 저희 우리 복지관에서 저희 법인에서도 운영하는 웰코아 잔도 훌륭한 성공 사례이긴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도 뭐 한 곳을 선정한다면 전 충주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54명의 장애인분들이 전보롤 화장 하고 장갑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좋아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전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비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해서 근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근데 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복지 일자리 사업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복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 참여가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자 업장이나 사업장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장애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I got everything 카페나 장애인 보호자업장에서 판매돼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쭉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장애인분들도 역시 뭐 똑같이 문화욕구라는 게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 복지관 서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월 18일 날 복지관에서도 장애 주간 행사로 영화관을 대여하여 장애인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예, 예.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제도 저희가 이제 강릉 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민화, 서예, 수채화, 그다음에 노래교실, 캘리그라피, 공예, 원예, 그다음에 난타, 댄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분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문화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홍보가 부족해서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예,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1월에서 12월에 신청을 받아 면접을 보고 우선순위순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경우 이제 신청을 안 하시면 아예 사업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충북에는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들이 각 시군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 없는 줄 알고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각 시군마다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그야말로 생방송으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무국장님께서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해서 일대 해오셨고 했는데 이 자리 빌어서 혹시 이 장애인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부분 참 아쉽더라 하는 거 있으면 그래도 쉽지 않은 자리니까 또 한번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많은 상담을 좀 하고 해서 봤는데요. 장애인 부모님들은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자녀보다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뭐 생각되는 건데요. 뭐 치매 노인이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정의 부담은 뭐 치매 노인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명으로 모든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큰 걸 이렇게 탁 좀 알려주셨네요. 예. 네.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자분들은 사실은 각 기관마다 방문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는 내가 필요한 시간보다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아마도 더 보람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 듯합니다. 대부분 그 또한 후원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 네네. 후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물론 다 기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자에게 그 뭐 지정 후원이든 비지정 후원이든 후원금이든 후원품이든 그 말씀해 주시면 그 형태에 맞게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하시려는 분이 예. 그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후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하시는 분의 요구대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후원 방법으로는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인데요.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기관에 직접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후원금의 경우 CMS 신청이나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애인도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관심과 배려가 필요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충북 장애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김경수 사무국장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둥근을 강화시켜주고 골반과 다리 교정에 도움이 되는 클램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베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에 위치해 주시고요. 두 발도 포개준 상태에서 발목은 내 몸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골반이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어깨도 바닥이랑 수직. 호흡을 마시고 여기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위에 있는 무릎을 천천히 끌어올려 주실게요. 이때 발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끌어올릴 때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 다시 다운 내려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올 때 내 위쪽에 있는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 목을 당겨서 내 몸쪽으로 뒤꿈치는 동작을 하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위에 있는 무릎을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후 다시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복부랑 엉덩이 힘 더 조이고 다시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때 허벅지랑 엉덩이 쪽 골반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 다음 내쉬면서 업 후 끌어올리고 다시 다음 내려와서 제자리 그대로 몸을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저 같으면 저렇게 하다 그냥 이렇게 잘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네. 역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역경을 극복한 이 사람은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네.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헬렌 켈러, 2번 도널드 트럼프, 3번 에디슨, 4번 스티브 잡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그 손톱 밑에 가시도 한번 박히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거 있을 네. 수 있어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청란의 크기가 뭐 일반 달걀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오메가3부터 비타민 B까지 그야말로 맛 과 영향이 가득 찼네요. 처음 봤어요. 꿩과 달걀 교배해서 만든 청개가 그야말로 막 청정 산골을 뛰어다니면서 거기다가 식용곤충 사료까지 먹고 난 네. 달걀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믿음도 가고 한번 꼭 맛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네. 몸값도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네. 귀한 달걀 청란 소식 잡았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의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역경을 극복한 이 사람은 장애는 네.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1번 헬렌 켈러가 되겠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546님, 3896님, 3267님 축하드립니다. 네, 2546님, 요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 아, 전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아주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3896님. 냄새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저는 냄새에 예민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냄새가 정말 괴롭더라고요. 예, 문자 주셨습니다. 예. 버스 탔을 때 여러 사람들의 그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네. 문자 주셨네요. 요즘 안 그래도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앞 사람이 담배 피면서 걸어가면 다 마시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예. 자, 3267님. 혼자니까 자유롭고 편하겠다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저도 오랫동안 혼자라서 혼자 해봤기 때문에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아니 뭐 저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팔 묶고 사니? 뭐 이렇게. 너는 뭐 앞정리해서 자니? 나는 네. 똑같아. 이렇게. 너무 오지랖 있는 네. 발언은 자제해 주는 걸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한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죠. 2019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충주를 비롯해서 충북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고요. 지역 계층 간 그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회인데요. 네. 39개 종목과 5개 시범 종목 등 총 44개 종목으로 치러지고요. 유소년부, 일반부, 어르신부 등 네. 세부 종목별로 나눠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부가 있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네. 자, 이번 대회는 93세 대신 박홍아 어르신이 최고령 참가자라고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체조 종목에 출전하신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재밌게 또 축제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바야흐로 꽃의 계절인 봄이죠. 꽃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꽃 디저트의 세계 소개해드리고요. 네. 문화데이트에서는 중원 목계문화보존의 우수인 회장 모시고 우리 민족 전통이 살아있는 충주 목계 별신제 이야기 나눈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중간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변함없이 8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